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테란으로 경기하는 이윤재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윤재 선수의 진영은 11시 이윤재 선수 테란 그리고 이윤재 선수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비어있습니다. 이윤재 다음은 예반자는 박용욱 선수입니다. 프로토스 가로방향 한신 선수 한번 본선 진출을 위해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토너먼트입니다. 이윤재 선수 과거에 프로토스를 적으로 잡을 정도로 사실 테란의 어떤 메카닉이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향상은 되었죠. 그렇죠. 예, 예전에는 프로토스 상대는 거의 무조건 적으로 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윤재 선수가 살아있는 마리인으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그래 이 테란 팬들을 생각을 해서 나는 온리 테란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메카닉을 굉장히 연말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스타리그 전적 말고 스타리그 외 전적 있지 않습니까? 예선전이라든지 예, 프로리그 전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테란 대 프로토스전이 이윤재 선수 9승 2패예요. 네. 예,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예, 그런 정도로 이렇게 연말을 하긴 했는데 어떤 일단 이제 그 전에 성적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예, 뭐 그리고 너무 쟁쟁한 프로토스 유저들하고 공식전을 좀 쌓다 보니까 되게 좋은 편은 아닌 거죠. 네. 예, 지금 같은 경우 보통 베럭스를 들어가면서 예, 리파이너를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죠. 예. 베럭스를 짓기도 전에 저렇게 리파이너를 짓는 것은 프로브의 빠른 정찰 즉 예, 가스러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윤재 선수가 참 강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한 기라도 SCB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미네랄을 채취하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제 다시 붙인 거예요. 네. 예, 짓다가 그냥 중도에 그냥 취소하고 그러니까 리파이너리 자체를 취소한 게 아니라 예, 짓기를 중단하고 미네랄을 했었죠. 네. 다음 주에 지금 하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옥기엔드 스타리그 4강 시작의 1주전인데요. 1주 남겨두고 하프레크 배 옥기엔드 스타리그 듀얼 토너먼트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옥기엔드 스타리그 4강이 이어집니다. 근래 그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예, 많은 팬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프로토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토스 약세가 가장 큰데 듀얼 토너먼트에 진출하고 있는 프로토스 유저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일단 뭐 적은 무조건 피하고 예, 대테란제나 대프로토스전으로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매너 파일럿. 예, 근데 저거는 저 지역에 파일럿을 지었다고 해서 SCB들이 일을 못할 일은 사실 없고요. 예, 그리고 이윤재 선수가 왜 베럭스로 정확히 입구를 못 막았나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정찰 SCB 파괴된 거였고요. 베럭스를 지어서 입구를 막으려고 하는 그 찰나 정도에 프로브가 저 근처에서 얼쩡거려가지고 예, 일단 정확히 막히지는 않는 위치라서 예. 입구 막던 것 같아요. 일단 팩토리를 완성될 때까지 프로브 살리게 되면 또 머신샷 못 달게 또 팔려 지을 수 있거든요. 네. 잡아냈습니다, 프로브. 그냥 머리낭기 정도 생산해서 프로브를 잡는 것도 괜찮은데요. 네. 조금씩 두드려가지고 결국은 대치수에 잡아냈고, 백전이 두 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박용욱 선수의 프로브고요. 게이트에 두 개 들어가고. 네. 박용욱. 머신샷에 파일런. 쉽겠는데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끊임없는 견제라고 있죠, 박용 선수. 예, 그래서 띄우면은 이제. 다시 또 짓죠. 네. 요건 취소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지금. 네. 사실 이, 빠른 파워드래곤을 막으려면은 무조건 탱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윤재 선수가 어린을 생산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벌써 입구 두드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보통 이런 드래곤 푸시를 아예 그 입구 쪽에 서플라이어 디포와 베럭스 사이에 벙커를 지어놓거나 그게 아니면 탱크 생산이 아니면 막기 힘듭니다. 네. 견제를 너무 당하는데요. 휘둘리고 있습니다. 네. SCV 3-4개 이상 지속적으로 서플라이어 디포나 베럭스를 고쳐줘야 되는데 네. 지금 2게이트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입구 뚫릴 수도 있어요. 네. 잘못하면 이윤재 선수가 저 밑에 팩토리는 또 왜 들었나요? 지금 밑에 팩토리 들고 그리고 머신샷 붙인 거는 이윤재 선수가 확실히 지금 좀 당황을 하고 있다는 이 얘기거든요. 너무나 악착같이 박용 선수가 괴롭히고 있거든요. 예, 서플라이즈 포가 파괴되면 탱크 나와서 소용없습니다. 네. 그냥 경기 끝납니다. 벌써 지금 드라곤 3기 때 도착합니다. 잠시 후에 이거 파괴 당하죠. 이거 뚫리게
소리야 진짜 이거 뚫리죠 이러면 주제기 온다고 해도 아 그러니까 당장 벌쳐라도 어떻게 못 고치겠다 맞습니다 파일럿은 아, 예. 이거는 이거 경기 끝났어요 예. 자 이거 뚫렸습니다 이거 뚫렸죠 이윤주 선수 아 예.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예. 이제 탱크를 생산 중인데 네. 야, 이 위험한 타이밍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벌쳐를 뽑았어야지 그 두 번째 팩토리에까지 머신샵을 놓친 거는 너무 도망이 컸네요, 이 네, 선수. 선수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제 얘기, 내 얘기 또 계속 옵니다. 이혼자 네, 어떻게 났습니까? 이제 선수가 너무 좀 방심을 했네요. 네, 태크 한 개 나온다고 하더라도, 태크 두 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경기 시간에는 방향으로 밀릴 일 없죠. 그리고 먼저 돌아갔던 머신샵이 분명히 그, 시즈 모드를 개발하고 있었던 머신샵인 게 분명하거든요, 네. 아, 일곱 번 다 데려왔습니다. 거의 다 데려갔죠? 야, 예. 이건 누가 합니까, 그럼? 예, 예, 막기는 겨우 막았는데, 예. 이거는 피해가 너무 크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서 머신샵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는 CG모드가 아닐 수도 있,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취소하고 새로 CG모드를 바꾼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대로 하게 되면 이거 입구 열어주는 셈이 되죠? 맞아요. 예. 저 붉은색 한 번씩만 더 써봐도 뚫립니다, 입구! 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드래곤이지. 네. 예. 아. 대형수가 격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데요, 이 선수, 이윤재 선수. 야, 그리고, 자, 벌초까지 남아서 어떻게든 네. 막아볼 준비를 하고는 그림이라면, 예, 시즈모드 개발이 아니라 마인 개발이었어요. 네, 예, 그렇죠, 예. 첫 번째 시즈모드 개발부터 시작했던 그 머신샵은 파괴됐죠, 중간에. 네. 아, 뭐, 그냥. 하드코어 드래곤 푸시죠. 네. 끊임없이 아 세계체 늘리고요. 예, 다시 지금 시즈모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 이제는 뭐 좀 다이소스 그래도 악착같이 어떻게든 막아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8대 발전으로 떨어지거든요. 원게이트 로보틱스 예, 빠른 업적으로가 아니라 2게이트로 간사할 때 드래곤 숫자가 많습니다. 아, 이 선수 애써서 어떻게든 해봅니다만은 아, 벡토리 에드원만 또 머신샷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고 나서 뭐 네, 그, 누굽니까, 그, 박영욱 선수는, 아, 지금은 이제 심지어, 스타게이트 직후 스카우트 뽑아도 무조건 이긴 겁니다. 네. 아, 도전죠. 탱크. 자, 윤주 선수, 이 경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 패전벌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컨디션까지 네. 망칠 필요는 없어요. 윤재 선수의 모습 힘들다는 거죠. 예, 예, 이야, 예. 여기까지 막은 것만 해도 거의 뭐. 네. 그 정도 몸만 풀어놓고 다음 경기 패대벌전 준비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처음에 베럭스를 그런 식으로 약간 잘못 맞게 되어갖고, 길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으면, 내가 버린, 좀 뽑아서 이렇게 일단, 문진으로 하나 집어넣고, 예. 그리고 나서, 베럭스 네. 들어본 게 되는 거였다. 아, 주제! 경기 포기 아, 이제, 주방급 프로브 현재 이렇게까지 끌려다니면서 입구를 열어주더니요. 마비나기만 생산할 수도 맞는 거였는데 말이죠. 네. 아, 박영욱 선수 일단 상대편에 빛이 보이면 약간 찌부툼을 노리고 물고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윤재가 큰 거를 못 보게 되죠. 괜히 악마의 코스가 아니네요. 네, 이윤재 선수 아깝게 측정치는 패배. 여기서 네. 이윤재 패자전 그리고 박영욱 선수는 승자전에 진출합니다.